네, 안녕하세요. 주성아TV에서 이보연의 솔직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할 시간인데요. 특별하게 오늘 또 북한에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한번 오늘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참말로 이제는 고향을 떠난 지도 10여 년이 되어왔고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앉으니까 자기소개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좀 떨리네요. 예, 저는 2011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두 번의 북송 과정과 그 다음에 네 번의 탈출에 이겨내가지고 지금 한국까지. 예, 온 이현동입니다. 네. 아니 두 분의 북송이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저는 한 번도 다행스럽게도 안 돼 뭐 바로 오긴 했는데 북한에서 고향은 그러면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포항구역. 네. 부자촌이네요. 네. 네. 뭐. 그죠. 어찌 보면 남들이 좀 부러워했죠. 막 네. 재포들도 부자들 좀 돈주들이 사는 곳이 네. 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고향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매 구역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암행 있는 것처럼 매 지역마다 뭐 암행 별명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하지 마요. 아우 우리 제가 살던 구역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시다. 까짓 거. 까짓 거 뭐 나는 네.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구역은 포처럼 산다. 제포. 네. 제일교포 그렇죠. 그 정도로 잘 네. 산다는 거였죠. 그리고 순안구역은 수수하게 산다. 그 다음에 뭐가 있던. 송평구역. 아 송구스럽게 산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순안구역은 장사꾼들 돈은 많은데 네. 티 안 내고 돈 티 있는 티를 안 내면 안 내고 그렇죠. 수수하게 산다. 성평구역은 조금 제강소 제철소가 낀 네. 곳이어서 좀 뭔가 2% 부족한 느낌처럼 그럼, 살아요. 그래서 네. 송구스럽게 산다. 그다음에 신암구역 있는가? 네, 신암구역. 아, 그건 또 신사처럼 산다. 네. 어찌 보면 그쪽 편에는 뭐 예술극장도 많지 않아요. 맞아요. 도예술극장, 예. 그 다음에 우리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다? 새끼돌입이라고 했던가? 새끼돌입극장. 맞아요. 그 다음에 인민문화공전. 네, 그거도. 뭐, 그리고 또 바다항, 신진항이랑 같기고, 락후하게 산다. 라낭구역. 락후하게 산다. 근데 라낭구역이 락후. 조금 저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낙후하지 않아요. 그래도 김일정일이 와가지고 거기 평양하고 똑같이 궤도 전차를 놓은 데는 라낭구역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버스공장이 네. 생긴 것도 라남이에요. 그리고 일본 때 또. 일본군이 들어와 주둔해 있은 것도 라남이에요. 라남 19사. 예. 일본 건물도 그대로 있고. 네 맞아요. 북한의 육군단 지금은 쿠데타 때문에 육군단도 우리 라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하튼 제2의 뭐 청진시 그 수도를 라남으로 옮긴다고까지 했어요. 그 라남역은 엄청 컸어요. 엄청 커요. 네. 다 서는 것이었어요. 잘 사는 부사 동네에서 포동네에서 오셨는데 포탄 얘기를 포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북한의 기업이라면 뭐 특급 기업소가 있고 1급, 2급 이렇게 네. 있고 지방 상소 뭐 이런 기업이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청진시의 청진제강소가 제일 크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죠. 보면 그 성평구역에 라남 아 김책제철소가 있고, 그리고 순안구역에는 또 조선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신안구역에는 신진항 제일 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 구역마다 특성들은 다 갖고 있어요. 보면. 그 라낭구역에도 군수공장 있어요. 5월 10일 기계공장. 아니요. 5월 10일은 라우성동에 라우동에 있는 거고 5월 10일은 저기 군수공장 따로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부윤 쪽. 부윤은 남쪽 이제 봉천동. 봉천동. 부윤동. 네. 용천. 여하튼 저는 라낭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나라는 느낌이 왜 무시하는 것 같지? 아닌데요. 아니 저희가 그 군수공장, 그러니까 한경북도에 직결돼 있는 모든 군수공장 그 기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사급수 시험을 쳐요. 해마다 보면 그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뭐 5급으로 올라가고 불합격되면 그냥 6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은 거기에 가긴 했는데. 5월 12 공장 군수 공장이 아니라 약간 생필품 같은 것도 가게. 그걸 지금 그 저희 공장도 제일 처음에는 청진제강소 일용깔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필품 제작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일용깔인데 다른 데는 직장장이요 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지만은 그렇죠. 거기는 부지배인이 있고 뭐 부기사장이 있고 기술지도원이 있고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 1년까지 그 전쟁 준비를 위한 그 전군 요새와 전국 요새와 뭐 이런 거 하면 아 예. 까먹지도 않아요. 진짜 어쩌면 그런 거를 이렇게 안 까먹을까요? 하도 그 너무 어려서부터 그쵸. 세뇌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놈이 세뇌가 정말 무서워요. 그죠, 예. 무섭죠. 자, 그러면 저도 제강소가 군수공장이라서 좀 의아스럽거든요. 네. 제강소에 군수공장이 그렇게 따로 거기도 숨겨진 그렇죠. 이렇게 네.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소 같은 것도 통과 뭐 조선소 자체가 그냥 이경재위원회 소속 네. 예. 군수공장이에요. 그 성진제강소 거기도 제강소 자체가 그냥 이경재 소속 뭐 이런 큰 일곱 기업소들이 무조건 일용가 군수동원가가 딸려 있어요. 그게 보면 일용가는 유사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수동원가는 그 말하자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말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필요한 일체 그런 군수물자를 저축하는 데 그래 보면 거기에는 호수가 붙어요. 말하자면 64호, 62호, 69호, 70호, 80호 뭐 이렇게 호수가 다 붙는 맞아요. 거예요. 예. 저희가 69호예요. 예. 49호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랬다면 정말로 정신환자 취급받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49호를 네. 정신질환 있는 환자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청진제강소에 뭐 한 100명 뭐 1000명 이런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는 저기 그 무산 쪽편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실제 그런 공장은 무산에 네. 있었던 거네요. 뭘 만들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항공폭탄을 만들었고 94년도부터 뭐야 포탄 시험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폭탄이랑 이제 포에 들어가는 폭탄이요? 네. 사람들이 폭탄 하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폭탄.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구는 거 예. 이거는 폭탄이에요. 예, 폭탄. 예. 그런데 포에다 장전해서 쏘는 거는 말 그대로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기웃받침과 예, 틀려요. 네. 아, 포탄이 곧 폭탄 아니에요? 포탄도 포에 넣는긴 하지만 나가면 폭탄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류탄도 폭탄이라는 폭탄 자폭 정신 그렇죠. 폭탄을 터뜨린다. 그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자폭 정신을 배워주다나요. 뭐. 아 그러면 폭탄을 만든 곳인데 제강소 소속이긴 하지만 네. 공장은 따로 있죠. 이 무산에 네. 들어가 그러니까 있었구나.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북한은 당이 유일적 영도 체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죠. 당정만이 청진제강소 당연회예요. 네. 그리고 행정적은 청진제강소와 관여가 없어요. 완전히 별도. 네. 행정 소속은 별도고 당정만 그놈이 당정. 아이고. 에이씨, 그놈이 빨갱이. 내 입으로 빨갱이란 말이 나가네. 아, 그 빨갱이 소리를 하니까. 그 처음에는 조선족들이 야 너네 김일성 너네 김정일이 하니까 새끼들이 어디 우리 수령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북송되고 두 번째 탁 탈북해 가니까 그래 김일서이 뭐 어찌고 어찌고 하니까 하, 김일서이라고 했으면 김일서이고 개새끼라고 했으면 개새끼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번 딱 북송돼 갔다 나오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그 개새끼 김일서이 김정일이 그 개새끼 해차마다 달라져 갔다 올 때마다 그래 해차마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공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 처음에는 친공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그 아까 총폭탄처럼 뭐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계뢰도당들과 미제국주의자들 몸에다가 수류탄을 차고서 자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 탁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깥에 탁 나와버리니까 좀 다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디 우리 수령님 하면서 둘러보면서도 이게 내가 어디에 왔나.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렇게 한심한 나라였나 내 나라가. 아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가 좀 반대로 가는가요? 아 여하튼 두만강을 탁 넘어서는 빨갱이 소리 하다 가는 데 괜찮아요. 탁 넘어서는 순간에 북한에 보면 아스팔트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글쎄 포항구역이니까 아스팔트가 뻗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바깥에만 나오면 비포장 도로 와, 도로가 꼬랑이거든요. 아, 근데 중국이 탁 넘어서니까 자그마한 농촌길 그 찌그러져가는 초가상간 그 앞마당까지도 깨진 것도 포장도로에 없어. 나는 충격을 먹었어요. 실제 북한은 그 청진에서 무산으로 들어가자면 그 촬영 고개란 걸 넘어야 돼요. 빙글빙글 아웃 굽이에요. 굽이가 굽인돌이가 아웃 굽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한 차들이 그걸 넘는 게 보통 한두 시간이 넘어요.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게 신속 배달이 되겠어요. 신속 배달. 아, 여기는 배달 민족이지 않아요. 그래도 수공장이랑 군 장교들 가족이랑 이런 데는 우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네.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래도 배급이랑 이런 건 조금씩이라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는 것도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배급은 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공장은 거의 어찌 보면 미공급이 없었어요. 군수공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배급과 말하자면 기업소 자체 내에서 뭐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저희 육식고원은 어찌 보면 다 줬구나. 어찌 보면 자체 농사를 지은 걸 개인 농사를 소토지 했는데 그걸 배급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그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지내시다가 탈북까지 하게 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94년도에 김일성이가 그 사망을 하면서 죽었죠? 네. 저도 94년도에 원래는 졸업을 해야 돼요. 89년도부터 대학을 다녔으니까 5년제면 그냥 94년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떨레동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나니까 난 갑작스레 모든 생활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또 난제 똥자르기만한 그 김정일이가 또 난쟁이 똥자르 아, 그놈이 혀짧으네. 백성의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으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얼마나 인민을 위해서 최전년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겼으면 배가 그렇게 그래. 나오셨고 제기 바깥쪽 잠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 몸이 얼마나 안 좋으셨으면 그 모양이 됐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던 예,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때가 저희가 탁 늦어지면서 김정일이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꿔서 뭐 다 이리던 찰나 또 그 서해 해전이 또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저희가 생산한 그 어찌 그 포탄이 시제품으로 해서 그 서해 해전에서 사용이 됐대요.
그러면서 아, 정말요? 네. 연평에 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에게는 사탕보다 총알이 더 그래. 총알이 더 총알. 그 저기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왜냐면 우리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아도 총알 없이는 못 산다. 없이는 못 산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당자금을 풀어가지고 중국에서 강제를 싸서 그러니까 그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40mm 한강 있잖아요. 이걸 요만하게 토막을 내서 무연탄에다 새빨갛게 달궈서 브레슬로 1차, 2차 그 찍어서 그다음에 그 선반에서 8, 9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저래 인발간을 사와요. 40mm 인발간을. 아 예. 네. 간을 사서 그냥 간을 거저 딱딱딱딱딱 절단을 해 가지고 불에서 그러니까 무연탄이란가 이런 걸 전략하는 셈이죠. 그걸 그냥 뚝뚝뚝 절단해서는 가공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제품을 냈는데 그때 그 강제 가격이 뭐 아마 96년도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 수많은 아사자가 북한에서 발생했잖아요. 진짜 하룻밤 자고 나면 옆집에서 또 사람 죽어나가고 또 이제 죽어나가고 그때 저희 대학 포항공업대학 운영진이 100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70명이 죽었어요. 96년도 한 해에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계 유지를 하느라고 83에 하기로 하고 나는 이렇게 다녔는데 말이 83이 공장기업소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에 후방부 지배인이 편지를 가지고 군의 식당 가면 기록권 말하자면 기록권에다가 돈 1원이면 그 밀국수 한 킬로를 가져요. 예. 그러면 그게 장마당에 나가면 105원에 팔려요. 그런데 어느 날에 정치경제학 선생 동정교 선생이 그 북한의 그 항공밥통 있잖아요. 네. 그걸 들고 구내식당에 한 구석에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다가 선생님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하던 게 선생님 이 국수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머리를 끄덕이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 제가 밥통을 뺏어가지고 가서 식당 책임자 보고 여기다가 좀 꼴똑 담아달라고. 꼴똑 담아. 가득 담아. 꼴똑 담아라. 그래가지고 꽝꽝 눌러서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번부터 나오면 계속 그 선생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선생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없어요. 설마. 나타났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선생이 온 가족이 다 죽었대요. 다 굶어 죽었대요. 차라리 내가 선생을 못 본 척하고 지나쳤으면 죽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남겠다고 그 군의 식당에 음식 받으려 와서 그나마 연명하고 살았었을 수도 있지 않냐. 어찌 보면 내가 보험으로서 예, 너무 이 교육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좀 구겼다고 해야 될까? 어찌 보면 선택을 했다고 해야 될지. 여하튼 포항공업대학 교직원이 70명이 죽었어요. 군 50%. 하, 솔직히 먹먹하죠. 네.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데 북한에서 불법을 안 하고 서려는 살아남을 수가 살아남을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 역시 네.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한국 드라마, CDR 장사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그 홍콩 재끼와 같은 그 홍콩 러시아 영화 같은 거랑 네. 그 다음에 인도 영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전혀 봐도 상관치 않는 중국 영화, 소련 영화, 뭐 홍콩 영화는 그때는 밀수품이에요. 네. 중국 쪽편에 이런 거는 예,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뭐 그런 거는 괜찮았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몽남 비디오에다 복사를 해서 팔고 뭐 1위는 소박에다가 말하자면 그 홍콩 영화들을 섞어서 예, 섞어서 그런데
그 신고 체제. 뭐 너하고 나 죽자 살자. 뭐 입안에 있던 사탕도 넣어주매. 뭐 이렇게 나눠먹 그런 뭐 여기는 불알 친구라고 하는가? 우리는 어, 그러기도 하죠. 우리는 뭐 짜게 바지 친구 뭐 이, 예, 그러지 않아요? 네. 예. 그런 사이도 서로 물고 뜯고 해요. 신고 체제가 돼 있어요. 네. 어느 날인가 한두 달이 지나더만 공장 보이지도 않은 내려오라고 해요. 그 방에 턱 들어서는 순간 아차. 뭐 때문이구나. 공장 보이지도 않은 내려오라고 해요. 그 방에 턱 들어서는 순간 아차. 뭐 때문이구나. 그 뭐 어찌겠어요. 가만 생각하다. 뭐 그거는 내가 뻗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일곱 명이 진술이 거의 다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일곱 명이 진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보이지도 않은 종이장에는 술상에 뭐 몇 시에 누구 몇 시에 도착했고 누구에 몇 시에 도착했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인 시간이 뭐 몇 시경에 모였다. 그다음에 술을 마시며 뭐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오고간 말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오이 이건 뭐나. 그다음에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야, 한숨 푹 쉬다가 지단동지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에서는 좀 넘깁시다. 내 좀 여기 좀 내려갔다 올게. 빨리 오라. 그 가서 그 당시에 고양이 담배 두막대기를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덜덜거리며 오니까 이 장놈들을 다 보냈어요. 다 내보냈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만 내가 CDR을 가져왔고 내가 녹화기를 가져왔고 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최종적은 나예요. 그래가지고 지동동지 하면 두막대기를 딱 놓고 뭔가만 주세요. 딜을 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나 야 내일 이제 내일 몇 시에 콩 100kg 감자 두 포대 100kg짜리 해줄 수 있냐? 해줄게요. 그 최종 풀려났을 거잖아요. 잡히 구속이 안 됐죠. 말하자면 구속이 안 됐죠. 그러다가 먹은 새 똥 싼다고 똥 싼다 뭐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니 야 뭐 516 상무 이제 오니까 뭐 좀 비켜라. 그 다음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하고 두만강을 넘었어요. 그때는 그 제가 가서 연길 북대가 북대가라는 어느 뭐 개도살장인지 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사장이 탁 오다가 야 현동아 빨리 피해라 공안이 온다. 사람이 얼마나 초인간적인지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한 1.5m의 큰 창문이 있는데 그 내 친구하고 막 일하다가도 사장이 야 공안이 온다 하면 거저 둘이 알람. 동시에 그거 창문을 뛰어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변소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사장이 야 됐다 나오라 하면 나오고 야, 그런데 그때는 동작이 얼마나 민첩한지 그 같이 일하던 한족이 빼주세요 다시 넘으라고 그래 넘자면 절대로 못 넘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급 상황이 오니까는 넘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는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안도로 갔어요. 실은 그 저희 친구가 가면서 야 현동아 우리 중국 땅에서 못 빼긴다. 그러니까 한국 가자. 한국이 어디냐 하니까 남조선 가자. 그러니까 저는 야 그럼 너는 가라. 난 안 간다. 돈 벌어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 뭐 다 이러면서 싸우면서 거기서 서로 싸우면서 막 가요. 가는데 그 뭐 어디서 받아들이는 데 없고 막 이러니까 교회 그 시골 이런 데 다 교회가 성당이 있고 빈 성당 그런데 쫙 들어가 앉아보 이렇게 보니까 세계 평화의 지도자들이여 뭐 이런 문구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속이 확 떨리면 아 이게 안기부 작전 뭐 이런 게인가? 야 두근두근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죽지 않냐? 그만두자. 야, 막, 아, 이러면 뭐 이렇게 수태가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바깥에서 먹고 자고 그 배고프단 소리 그 중국말로 할 줄 몰라서 아, 못 먹었으니까 막 배고파 죽겠다고 I am hungry. 그때는 영어로 대답했다가 I am hungry. 이마, 이마, 이 삐쳐서 막 가라고 막 쫓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으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는 빌어먹고 굶고 뭐 이러면서 빈 건물 그 북대기 순사처럼 그 북대기 소박에서 잠을 자고 막 이러면서 도착한 것이 안도현 유수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잡혀나가게 돼요. 안도에서? 네. 제가 그 술을 마시는데 그 같이 일하던 조선족들이 너네 김일서의 아사키 그 제배때기밖에 모르고 숱한 사람 굶겨죽이고 막 개새끼하면 그게 또 술기운에 다 있다. 야, 이 새끼 너 어디 우리 수령님 보고 샹누마 새끼야 하면서 싸웠구나. 싸웠죠. 그래가지고 단순했죠. 그놈이 휴대폰만 딱 뺏어가지고 딱 불러뜨리면서 새끼 가 하고 소리 탁 던지고 쫓아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신고하려는 꿈도 못 꿨어요. 와. 그리고 앉아서 술을 마실까 로반이 달려오더니 야 현동아 빨리 산으로 피해라 경찰이 잡으러 올 수 있다. 응? 그 사람이 거기서 막고서래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놈이 술이 심장 또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한마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아인자나 한 10분 뒤에 공관차가 6대가 헤로헤로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벌금 백주에 대낮에 술 마시다가 팬티바람에 잡힌 거예요. 어머야. 중국은 뻔하지 않아요. 벗고 다 벗고 팬티바람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랬는데 그 차림에 또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 공관들 보고 아니 갈 땐 가더라도 뭐 옷이라도 좀 입고 그 다음에 나 이제 북에 들어가면 아버지 엄마도 없고 나를 이렇게 면회 올 사람도 없으니까 저 가져갈 것도 좀 가져갑시다. 그 장로님하고 그 복리연 원장님이 이렇게 사준 거예요. 로반 그 내외가 또 사준 거에서 캐리어 세 개에다가 뭐 한 40kg짜리 가방 하나에다가 잡혀가는데? 네. 그리고 또 등산배낭 하나 또 맸어요. 어머야. 그리고 로반이 내 주머니는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이미 배 또 400원을 꺼내서 이렇게 주고 뭐 다 이러면 야 로바이 괜찮네 뭐 갔다가 다음에 또 오라 그때는 우리 앉아볼게 싸면 하지 말라 뭐 다 이러면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령정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어떻게 꼼칠 것인가 한 1200원이 있었는데 저 캐리어 발통 후 풀고 거기다가 돈을 네 발통에다가 나누어서 넣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다 넣고 그리고 해령 쪽으로 이렇게 넘었는데 호송기오지 북한츠 네. 넘어서자마자 구두발로 바로 걷어봤자 야 이 개새끼들아 대가리 아, 무릎 꿇고 대가리 박어 하면서 자 중국 거는 그래도 운빛 스갑이 이것만 싹 녹이 쓴 스갑이 둘이 하나씩 이렇게 채워주네. 대가리 박어 벽에다 대고 대가리 박어 박어 둘지마 하면 뭐 완전 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내가 어머니 조국이라고 부르던 어머니 땅 어머니 조국이라고 부르던 그 땅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수많이 북송되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아마 하나와 같이 저와 같을 거예요. 어머니 조국은 완전히 빨래방치를 둔 거예요. 문매를 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지도 않은 놈이 나보고 그래요. 요 새끼는 응?
똥대놈 새끼한테 똥대놈이 장교하고 뭐 눈인사까지 나는 정도라며 어 구두발로 그저 앞상을 딱 걷어봐 차는데 얼마나 그 열받던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남보다 짐을 많이 가져간 덕에 독재처럼 맞았어요. 아니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맞을만 해요. 거기 지금 북한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 사회로 지금 가는데 바리바리 짐을 쓰면 캐리어까지 끌고 갔으니 북한에 있는 그 경찰들이 바로 받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지금 내가 제술로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밖에 안 되는 놈이 너 3개월 동안에 뭐 했기? 뭘 했고 아, 그 남들이 주는 거 그냥 받아서 집에 가져오자고 하나하나 모든 겁니다. 아 이 새끼 거짓말 친 다음에 거짓말 친 다음에서 얻어맞다 나니까 저 이빨이 여기 저 임플란트 해였거든요. 이빨도 나가고 다 얻어맞고 바로 대라. 어떻게 남자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냐.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안기부하고 안기부 물을 먹었다고 하면서 그쪽 간첩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거기에서 또 기인을 만나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저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걸 여기까지만 쓰고 사건 마무리하자. 어디 가서 이렇게만 말해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해령보위부에 딱 5일 만에 해서 해령 안전부로 또 넘어갔어요. 보위부에서 넘기면 한국기도에서는 통과되는 거잖아요. 도지결소 와서 처음에 내가 북송돼서 11개월을 도지결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지인 덕에서 편하게 했고 그래가지고 그 달래는 인연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운이 나쁜 게 2008년 4월 30일 날에 김정일이가 불법 월경자들을 뭐야 엄중처벌할 때에 대하여 뭐 소위 진필지시라면서 각도에 전달이 되다 나니까는 제가 잡혀간 8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범겜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동 달래는 인연을 받아요. 네. 형이 세졌구나. 석 달 만에 로동 단련은 인연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려온 법이 중국에서 2년에 1년씩 그러니까 중국에서 2년 살았다면 교화소 1년, 1년. 네. 10년 살았다면 교화 5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로동 교화소하고 로동 단련 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교화소는 그 영원한 그 꼭 딱지가 붙지 않아요. 근데 저 로동단련형은 딱지가 안 붙어요. 갔다 오면 끝나니까. 네. 인연을 받고 제가 거기서 또 국적인 또 탈출을 해요. 아, 2년 살게 들어갔다가 살지 않고. 형기를 받고 그 포항 단련대에 가요. 가자마자 한 주일 만에 제가 얻은 일자리가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방목을 하게 된 거예요. 방목공이에요. 그 방목공이란 게 얼마나 편해요. 소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로 지켜보면 되는데 말뚝에다가 매놓고 전에는 누워 자면 돼요. 한 달 만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게 운때가 안 맞은 게 담당 보안원은 나를 조기 퇴소시키려고 8월 15일 날에 지금 데리러 오고 저는 도망을 치고 근데 사람이 그 자유를 살짝 만끽했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가 급한 거예요. 돈은 뭐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북송이 딱 되어 갔을 때는 그때도 또 단련형 인연을 받아요. 아이고. 아야 자강 그래가지고 수남 단련대가 그 시단련대가 돼가지고 갔는데 시대할 단골집이 시단련대 부기장이에요. 오. 도움을 또 엄청 많이 받았죠. 뭐 도둑놈 생활에 도움이란 게 별게 있어요. 배만 벌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또 잘 지내다가 또 도망쳐서 결국 또 도망쳤죠. 그때는 벌써 1차, 2차 타격을 받으니까 그 몸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아까 말하다시피 김일성이 개새끼 새새끼 하겠으면 뭐 하던 말 두 번 북송돼 오니까 지금 세 번째부터는 그 개새끼 내 가면 무조건 야 이렇게 이를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는 여기 못 있겠다. 한국 간다. 이제는 나는 북한에 들어가면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뭐 힘 있는 가족이라 해도 나는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한국 가겠다.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 탁 있던 게 당신이 그러면 사람 세 명을 데려올 수 있냐. 10살, 12살 애를 데린 그 여자를 데려다 달라. 어디 어디 몇 번 누구라는 글자 여섯 글자를 안고서래 제가 지금 두만강을 넘은 거예요. 세 번, 두 번째 북송됐었다가 갔다 와서 자기 발로? 예, 다시 넘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에 데리러 갔어요. 가니까나 여자하고 그 언니는 산에 사람 데리러 온다는 게 언제 오는가 하고 전화하러 올라가고 나는 지금 엄마하고 그 집 엄마하고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몹시 알더라고요. 걸음도 제 발은 못 걸고 나보고 이 사람아 자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내 딸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 근데 이제 가면 나는 어떤 사람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나 이제 남은 인생을 후반이라도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냐. 아, 그 집 어머니가.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삶은 얼마 살겠냐. 그러니까 싸이 얼굴이라도 좀 기억을 하게 좀 그래서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다 이도 내 아직 여자도 못 보고 아 청각인데 아둘 있고 하, 그런데 그 어머님이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저 어머님이 그 아들 그러니까 딸과 손주 둘을 눈 뜨고서리 생이별을 하는데 마음 놓고 훗날이라도 사망하면 안심하고 눈이라도 감게 하려고 그럼 제가 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아이고 저도 잠이 안 오지 않아요. 근데 역시 부탁을 한 어머님도 잠이 안 와요. 자는 둥 만둥 그 겨울은 아침 7시 지나도 밝지 않지 않아요. 그 5시 그때 형제들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가만가만 모여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래 하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술 한 병 식구들한테 다 술 마시든 안 마시든 한 잔씩 넣고 술을 다 돌가붓고 우리 이거 약혼식으로 합시다. 이거 넷째 사이 술잔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넷째 사이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출발을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브로커하고 전화통화를 시키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다 시켜요. 애들은 영상통화 처음이죠. 전화기에 와 큰어머니 하면서 뭐 영상통화도 하고 다 가족이 상봉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나는 지금 문 밖에 탁 나섰는데 한 4,500m 거리 앞에 철조망에서 중국 변방대가 지금 그 철조망으로 한 6~7명이 넘어온 거예요. 어머야 왜? 야 변방대다 뛰자. 그 당시에 우리 4명에다가 2명이 더 있었어요. 탈북민 2명이 더 있었어요. 조그만 집에서 갑작스레 사람들이 빠져나오니까 그 중국 변방대도 조그만치 18명, 21명이 왔거든요. 어머야 각계각과 지금 여기저기로 쫙 흩어져서 추격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산 밑에서 바로 뒤에 산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바로 산으로 올리뛰면 또 잣나무 숲이 있고 그다음 그 앞은 그 두부콩 밭인데 참 무연한 벌판이에요. 자
18, 19, 20 이런 군이니까 그저 다리 기다려서 해서 꽁충꽁충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 우리 산 경상지에 올라갈 새로. 그 막 뛰다가 나 여자 보고 야 애들은 잡혀도 괜찮으니까 너는 절대로 잡히지 마. 그 나는 두 번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법이 있어가지고 미성년자를 구류장에 안 둬요. 바깥에 보호자만 있으면 내보내요. 그러나 보호자가 있이 들어가면 애도 같이 구류장 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잡히면 안 된다. 애까지 같이 고생하니까 잡히면 안 된다. 막 뛰는데 장래가 엄마 설레자 하면서 확 우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잡힌 거예요. 12살짜리는 어디로 탔는지도 몰라요. 지금 바닥 각지 사방으로 흩어졌으니까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알아도 못 간다. 그치. 그냥 피해라. 그러면서 턱 맞받아 내려가가지고 잡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거기서 여자는 강하다가 아니라 엄마는 강하다. 엄마니까. 네. 엄마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솔직히 모든 어머니들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 나는 그걸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자와 그 10살짜리 애가 체포돼가지고 변방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자와 그 10살짜리 애가 체포돼가지고 변방대로 가요. 예, 그때는 저는 두 번 북송됐으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니까 그치. 정말 나는 체포되면 그냥 자살이라도 할 그런 준비 이만한 칼도 여기다 품고 다니고 이러면서 만단한 준비를 하고 다닌 상태인데 어쨌든 풀려났어요. 그 다음번부터는 또 어찌겠어요.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또 구출작전이에요. 내가 데려다 놓은 놈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약속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룻밤에 260리 길을 걸어오면서 쌓인 정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살려야 된다. 사람을 내세워서 24시간 만에 12월 31일 오후 2시에 교환을 해요. 그때는 막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태국까지 도착을 한 게 6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때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1월 5일, 1월 7일이로 오구나. 1월 7일 날 도착을 했구나. 근데 그때까지도 멍한 게 마치나 동화 속에서 나온 천하룻밤 이야기. 막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애들과 어찌됐건 애들과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는데 그러면 그 한국 사회에 나와서 북한에서 알았던 나만 또 내가 지금 와서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 이 땅에 왔는데 뭐가 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황당한 것도 많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될지도 좀 이제는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애 아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국정원 가정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집을 송파에 받았어요. 아 송파에 받으셨어요? 아 너 뭐 그래도 강남 삼부자, 강남 창고 부자야. 뭐 이름에 했는데, 야, 어찌 보면 제일 그 기억에 났던 것이 그 집을 정리를 해놓고, 야 일단 집을 청소했으니까 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부식물 사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식물이랑 우리 먹을 예 식거리 그 식자재 이런 것을 사려 나갔는데. 나가서 사가지고 들어오긴 산 다음에 돌아섰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길을 잃은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아니 나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같은 저 아파트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그 솔직히 우리 말투가 뭐 지하 확 나지. 연변 조선족이요 뭐요 하는데 그 말투도 그래 물어보기도 그래 말똥말똥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딱 아 여기다 있냐
한 15분, 20분 쫙 헤매이다. 아, 은근히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지. 이렇게. 야, 이제 저까지 가보고, 아니면 담당 형사님한테다 전화 걸자. 어찌겠냐. 고개 하나만 나서 3일째 되는 날이든지, 두 번째 날이든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딱 저희 아파트 단지 정문인 거예요. 야, 찾았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날 탁 먹고, 그날에 쓴 글이 제가 나는 아기. 내가 아무리 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아기였어요. 네, 그냥 아기였어요. 엄마 손뼉 쳐주며 엄마의 손길에 이끌려 걸음마를 때는 아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이거는 성인 둘이서 달라붙어서 자기 집도 못 찾아 이렇게 헤매는데 갑작스레 너희들이 나가서 취직을 하라. 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딴에는 뭐 취직을 해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그러다 나니까 자연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 현동 씨 뭘 마시겠어요? 갑작스레 뭘 마신다는 거요. 아, 근데 어디서 많이 얻어두는 소리는 있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아 저는 아메리카로 주세요. 하니까 아니 웃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싹 웃으면서 아 아메리카노요. 아이스요 따뜻한 걸로 어느 걸로 드릴까요? 하, 무슨 질문이 이리도 많아. 속으로 진땀이 빠질빠질 하며 무슨 질문 아무거나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아이스로 줄까요? 따뜻한 걸로 줄까요? 아메리카가 무슨 따뜻한 걸까요? 이따가 아이 또 이게 또 우리 북해서처럼 뭐 나는 아니까 어른 보숭이 주세요. 뭐 아, 설마 이런 건 아니겠고, 에이씨, 아이스다. 아, 모르겠어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그 시원한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아,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아, 그 다음번부터 만나면 계속 뜨거운 커피만 여름에도 질질 끊는 뜨거운 커피만 주는 거예요. 자기는 찬 거 마시고. 네. 그렇다고 바꿔먹자고도 말도 못하고 잠깐 주느냐로. 근데 또 나름 그런 게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 마시면 시원해요. 열지요. 네, 그거 보고 불은 불로 끄라고.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합리화인 거 아시죠? 아니에요. 과학적이에요. 인생은 그냥 과학이에요. 어느 날인가는 제 아는 지인분이 탁 와서 머리에 앉아서 또 커피를 마시는데 이 일은 또 에피소드가 또 탁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실은 나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가면 스타벅스란가 이런 투썸 블루스란가 이런 데 가면 진동벨을 주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나원까지 나와가지고 커피 숍에 갔는데 진동벨을 주니까 이건 도대체 왜 나를 주지? 이건 왜 도대체 나를 주지? 이게 뭐인가? 아, 웃지 마세요. 이건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주머니에다 였어요. 아 내가 이 커피를 싸 먹으니까 서비스로 나를 주는 것보다 하고 주머니에다 였어요. 그런데 그 스타벅스란가 그런 데는 손님이 많고 막 이러니까 진동벨이 울리고 그 번호표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막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서 와서 가져가고 진동벨 놓고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게 맛있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집에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진동벨을 두면 야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걸 왜 나를 줬을까? 그럼 이건 어떤 게 하는가? 또 도레이 발로 또 일일이 다 풀어봤어요.
들어보고 또 이리고 저리 다 조립해놓고 이게 뭔가 하니까 상대방이 그 진동을 해놔야 벨이 울리지 않아요. 울리죠. 그 벨도 안 울리니까 벨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는 왜 주머니에서 붕붕 했을까. 아 붕붕하는 것까지 느꼈구나. 앉아서 이러는데 전화가 딱 울린 거예요. 모를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어떻게 카드 결제 뭐 그런 걸로 해서 전화가 왔는지 아 혹시 그 진동벨 가져간 거 아니야 할까. 그러니까 마침 궁금하던 거니까 딱 주고 아 이거 말이에요. 예예 예, 갖고 왔습니다. 할까. 그러니까 아 다시 가져다 줄 수 없어. 그건 내 왜 준단 말이야. 당신네 나로 내 커피 사 먹고 당신네 나로 준 거지 않은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왜 준 걸까. 아 그게 아니고요 하는 말. 그러니까 완전히 벽두문이라고 냅다 미는 격이죠. 그래가지고 왔어요. 다음날에 오락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난 사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아 그건 진동별이고 알려주면 뭐 아, 그 진동에 가서 이렇게 해서 커피를 받아 먹는 거다. 그래서 커피. 이번에는 아, 내 멋지게 왔다. 나도 좀 안다. 다 하려고 다 진동벨을 앞에 놓고 이 진동벨이 언제 울릴까 기다리고 친구하고 탁 앉아서 탁 얘기하는데 빙빙 하니까나 딱 저기다 딱 치면서 예예예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예 예, 저 금방 갑니다. 진동벨에다 내가 예, 지금 그게 대학인 줄 알고 예예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갑니다 예예 예. 아 미치겠다. 아 웃지 마세요. 아 너무 웃겨. 이거 내 취향인가 봐. 친구가 가만히 보다가 너 왜 그러냐. 그냥 가서 갖고 와. 거기다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갖고 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유. 눈물 나. 저는 지금도 가면 그때부터 아메리카노에 길들여가지고. 아메리카에 길들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메리카 마시고 있습니다. 그쵸. 그 아메리카를 네. 다 마시려면. 예. 네. 죽을 때까지 마셔도 못 마실 것 같은데. 제가 고향에서 삼촌네 집에 다 갔을 때 삼촌 댁이 야. 현동아 너 커피 마실래? 커피란 게 뭐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너 삼촌 너 삼촌 외국에 갔다 와서 어, 뭐 이게 술 깨는 데는 최고래. 뭐 마셔봐라. 그래가지고 탁 주는 게 그 북한 아동밥식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믹스커피가 아니고 알커피더라고요. 알커피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막 숟가락으로 저어가지고 야 이게 뭐 커피라는데 먹어봐라. 하니까. 막 풀리지도 않은 거 그런 거 일단은 맞아서 아 수건 딱 까맣지 탔네 나는 예. 그런 물 나는 게 저놈아 이것도 좋네 까맣지 탄 물 같은 게 좋네 하니까 그렇지 수급지 않네 아, 쓰긴 써도 나름 뭐가 있어 하니까 야 수건은 설탕 줄게 그게 또 설탕을 막 타가지고 그 마셨거든요. 그 다음번부터 가면 삼촌 댁이 다 어디서 얻어들은 풍문으로 들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기잔 있잖아요. 접시에다가 사기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애기 숟가락 이런 데다가 다 해서 식있게 타주더라고요. 그리고 야 설탕은 네가 알아서 두라고 딱 이렇게 먹으리 맞아. 자그놈아 어디서 교육받았나? 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게 그게 커피라고 했지 아메리카노요 뭐요 무슨 여기는 맥심이요 뭐요 뭐 하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는 커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커피가 나한테는 아메리카가 됐고 지금도 그 아메리카를 사랑하며 먹고 있어요. 아메리카 그 다 마시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죠.
자, 우리가 네. 아우 이제 아메리카노는 또 웃기네요. 우리가 사실은 남과 북이 뭐 한민족이라는 대표 간의 뭐 전통부터 문화와 역사를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같은 풍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때 어떤 걸 느끼셨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배웠던 거랑. 일을 할 때, 야, 그 니치성 가져다 줘, 무슨 거좀 가져다 줘 하는 거다 외래어로 해요. 맞아요. 뭐, 그런데 그 공구심부름 같은 걸 시키면 그게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보다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고, 아, 저기에는 육각수바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뭐, 아, 이거 보고 그래요. 하면, 하고서 그리고 촥 하고 또 틀리면 아이 그거 말고 요거 비슷하게 생긴 거뭐 이랬는데 처음에는 싸웠어요. 그야 무슨 거 갖고 와 무슨 거 갖고 와뭐 그러면 생각은 뻔한데 뭘 가져다 주긴 줘야 되긴 것만 사실인데 그게 뭔지 알아야 어찌죠. 서서 공구만 계속 들어다. 쫙 듣다 보면 이거 됐다 이건가 저건가 빨리 가져다 줘야 된다는 그 다급함 막 이러다가는 막 충돌이 싸움 일어나 그 일하는 사람 막 짜증내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이씨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네 아는 게 와서 네 손으로 가져가 왜 남을 시켜 먹으며 하면서 모르는 사람 시켜 먹으며 지랄이야 하면 그럼 막 싸움을 내요. 막 그러다 나 보니까는 차츰 오해 뭐 이런 게 그건가 풀려가지고 그쵸 예, 아 그쵸 얘네는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지만은 아 그치 우리가 외래어를 너무나도 많이 썼구나. 그리고 우리는 외래어를 너무나도 모르고 뭐 육각수바나 육각으로 생긴 거 우리말로 육각수바나 달라 그치 뭐 이러는데 여기 뭐 닌치 달라니까 그 닌치 무슨 뭐 홍당무인지 뭔지 그런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생각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치. 탈북민들끼리 막 일을 하며 부상동지 부상동지 하니까 야 동지 왜 자꾸 동지 해뭐 어색해 막 이러던 게 어느 날인가 그 부장님이 그 주유하러 탁 들어가며 아무 내색 없이 자연스럽게 야 여기 소장동지 어디 갔어 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부장님도 이제는 우리처럼 소상동지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북한물이 그 떼거질로 그 채용을 하다 나니까 물어. 그러니까. 그 떼거질 그 탈북자들이 소박의 한 사람이 같이 일하니까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할때 북에서 자기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정말 내 입에 붙은 입이라고 해서 내 입이 아니고 내 몸에 붙은 손발이라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북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 나의 것이 생겼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으로 오토바이 스토크 그 오토바이로 샀는데 예. 샀는데 스토커 아니고 스쿠터. 스토커면 어떻고 스토커면 어떻고 좌우지간 보세요 왜 같은 사람끼리 그것도 선수끼리 왜 그래요 그 뭉개 말하면 벗게 들어야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예 찰떡같이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탁 샀는데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났어요 알아들어. 어머. 사고가 박산이 났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도 여기 다 비질질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몸은 괜찮은가고, 아 몸은 괜찮은가 하는데, 아이씨 몸이 이게 문제인가고, 저 오도바 마사진 거 저거 어떻게 하겠는가고, 자기 거니까 처음으로 내 것이지 않아요. 내 그치. 몸보다 그 오도바가 더더 아깝더라고요.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며 아니 그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빨리 병원 갑시다. 아 병원은 안 돼. 이 오도바 마사진 거 어떻게 하겠는가고.
아이 오토바이 무슨 보험이고 뭐 그런 게 있는가 모른다고. 보험이 뭔지는 모르는데. 빨리 이거 고쳐내라고. 아, 그 걱정 말라고. 어디 수리사니까 다 고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수리비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피 줄줄 흐리고 이 쓰라이에서 바지 다 파인한 거 탁 다시 오토바 타고 서래. 응? 와서 수리하고. 어, 그런데 오토바 사고가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그 다음번부터는 오토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하더라고요. 응.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가 왕청객이 돼서 박산이 나겠으면 나고. 아이고 죽지 않고 다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내 것에 대한 거. 소유욕이. 네. 그리고 제가 그 봉제 공장을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회사 일은 지게 봐요. 언제 시간이 가기 시계만 보고 핸드폰만 자꾸 뒤따 보고 시간 때우기예요. 북한식이나 같지 않아요. 회사 노동은. 그런데 자기 거는 아니에요. 아침 6시, 5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작업 준비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일할 준비를 사전에 놓치는 게 많으니까 체크해가면서 다 퇴근한 다음에 거래처에 물건을 다 가져다 주고 얼마를 벌었는가를 계산을 하고 다음번 작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거 하다는 밤 12시 정말 별을 등에 지고 나갔다가는 별을 등에 얻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에 대한 그런 게 강해지더라고요. 북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정말로 일하는 것도 다 공동의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감자 한 토리를 캤다면 그 땅이 임자나 뭐 지어놓은 노력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똑같이 나눠서 나눠먹고 뭐 그러니까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지어요. 자기 것에 대한 그런 게 강해지더라고요. 북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정말로 일하는 것도 다 공동의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감자 한 토리를 캤다면 그 땅이 임자나 뭐 지어놓은 노력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똑같이 나눠서 나눠먹고 뭐 그러니까 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지어요. 네, 물론 그렇죠. 그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애착과 그거에 대한 소중한 그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 나고 막 이러면서 보게 되면 보험 얘기가 나는데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이게 보험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는데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보험 드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집사람이 보험을 들라고 막 얘기를 야, 나이가 아픈 데 없어. 됐어. 우리 집안에 암 환자 없어. 뭐, 됐어. 그런 거 안 둔다. 왜냐면 왜 돈도 내야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치료받을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왜 들어. 아, 돈 낭비다. 하지 마. 또, 가부장적인 걸로 또 내밀며 막 이랬는데, 뭐, 어찌겠어요. 또, 인간이란 게 다 인간 관계 속에 살다 나니까, 그 무슨 가까운 지인이 소개를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잠깐 울며 겨자 먹길로 또 들어요. 그냥 엄청 아까웠어요. 막말로 막 이랬는데 내가 딱 사고를 당한 거예요. 실비 다 효과가 발휘되더라고요. 거기다 1단까지 나와. 네. 내가 받는 보상 금액이 병원비 이렇게 치료비의 90%를 돌려받지 상대방 측 거기는 내가 일당 출근 못했고 그 다음에 통원 치료비를 보장해줘야 되고 뭐 이런 각종 그 보험 혜택을 생각해보고 나면 내가 낸 돈이 받는 혜택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는 또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마 제가 1년, 2년 동안 사고 없이 무사고 정실로 다녔고 그 보험의 혜택을 안 받았다면 별로 집사람 보고 아마 야, 그거 필요도 없는 거 다 해제해버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효과를 보다 나니까 또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 북에서 생각할 때 항상 그 우심 그러니까
남조선 투쟁 소식. 80년대 그때는 그 남조선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그 TV 영상으로 시위하는 예. 많이 보여주잖아요. 계속 그 실황 중계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제 어린 생각에도 아버지 저 대학생들이 왜 저 경찰들한테 휘발유를 재뿌리고 저 체류 경찰은 왜 저들한테 체류탄을 쏘고 유리병 이렇게 왜 저러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다 저거 뭐 먹을 걸 달라고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싸운다고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정치 강연자로 그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자식한테도 솔직한 말로 틀에 박힌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가만 보면 그들이 입은 옷이 엄청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새파란 흰 디디미에 동복도 게다 동복. 디디미가 뭐예요? 디디미? 디디미가 뭐였지? 신발. 신발. 임수경이 신고 온 새하얀 그 신발 휴즈를 디디미 디디미. 아씨. 이제 무슨 잠바라고요? 휴바 뭐? 이제 또 게다. 게다. 일본 아이들 그 게다 동복 딱 하고 그런 거 다 입었지. 우리를 이렇게 보면 내려보면 바지 무릎팍이 만큼 나간 데다가 시꺼먼 색깔이 다른 천으로 턱 대고 손바늘로 깊고 운동화란 게 구멍이 다 난 거 슬리퍼보다도 더 못한 거 그런 거 턱 신고 있지. 아니 도로로 보이 청진시 포항구역보다도 더 멋있어. 청진시 포항구역보다. 실제 그렇잖아요.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김일성 동상, 그 다음에 혁명사석지, 연구실, 도당, 시당, 뭐, 이런, 최선을 다해서, 그거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도 청진시가 어찌 보면 평양시 못지않게 잘 꾸린 도시거든요.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더 멋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님을 위한 교양시가 나왔지 않아요. 접사건? 뭐 그런 건데 그 데모할 때 흰빵을 먹지 않아요. 먹을 게 없다며. 우리는 그 흰빵이 로망이지 않아요. 그렇죠. 밀가루빵 얼마나 귀한데. 저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신문을 딱 보면 남조선 대학생들이 격려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흠모하여 뭐 대학 교수는 김정일 장군님은 21세기 태양이시며 뭐 그분이 뭐 영도하에 뭐 이런 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조선 대학생들이 여기에다가 미근 철수 빨간 띠를 딱 들고 그 메가폰을 딱 지금 이렇게 포즈로 취하는 거 그런 사진이 포즈 취한 그런 사진이 딱 있지 않아요.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어오지?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광화문 거리를 거니다가 봤는데 그 정부청사 앞에 1톤 트럭에서 웬 여성이 딱 빨간 띠를 들고 메가폰을 딱 쥐고 말은 안 하는데 딱 이러고 포즈를 취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각도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찰칵찰칵찰칵 서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저 포즈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저거 어디서 봤지 한번 생각해봐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저놈의 포즈는 어째 저렇게 확 당겨오지. 내 저거 어디서 봤지. 저거 로동신문에서 봤지. 로동신문 사진이 저렇게 해서 북한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표현도 못하고 충격으로 떴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든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라고 했던 그런 음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문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문화는 다 같아가지고 그쵸. 음식도 거의 다 비슷하고 비슷하죠. 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에 청국장 집에 그 와이프가 그 당시에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여기다 소머리 국밥 샀어요. 네? 소머리 국밥 샀어요. 하면 가져가세요.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레
머리 국밥이 뭐지? 모르겠다. 뭐 또 물어보면 쪽팔리겠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져오자. 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소대갈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짐승한테도 소대갈이.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흔히 다이어트 다 하면 어 나 이번엔 100kg 살쪘다. 아유 난 100kg 뭐 야했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저 사람들은 어째 인간과 동물한테 쓰는 용어를 바꾸어 하지. 짐승 뭐 돼지 대가리요 소 대가리요 뭐 이리고 아버님 머리님 위에 건불님이 붙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흐물이 국밥 뭐 아, 그다음에 돼지 새끼 뭐 아 그건 나 돼지 살쪘다. 응 그치. 와 야 이거는 뭐 먹지 못해 이래 야 야했니 뭐 이러잖아요. 짐승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살찌고 이렇게 좋아지면 아 몸이 참 좋아졌습니다. 아 많이 축가셨네요. 북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쓰는 존칭어와 짐승한테 다 쓰는 게 엄연하게 달라요. 아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다가 아 살이 쪘다 돼지 새끼라고 살이 쪄요. 아, 그 다음에 아, 나 야했어. 아이, 과외 새끼라고 야인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이건 짐승한테 쓸 말이 있고 하긴 여기는 또 짐승이 사람보다 더 우대를 받죠. 아이고 그 학대하면 안 돼요. 네, 학대는 둘째 치는데 아무거나 치는데. 주면 또 안 되고 우리가 또 보게 되면 뭐 이제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것도 있고 할머니 순대 뭐 그런 것도 오해하고 그렇죠. 갈매기 쌀 오해하고 진짜 갈매기 날아다니는 갈매기인 줄 알고 할머니 뭐 뼈탕이라든지 할머니 뼈다귀 할머니가 할머니 뼈다귀를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국 음식 중에 또 안 드시는 음식이 또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난 이 음식은 못 먹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시래기를 왜 먹어? 샐러드를 왜 먹어? 아 네. 처음에는 제가 북에서는 토끼풀, 민둘레 뭐 이거 아이고 북에서 토끼풀인데 이걸 사람이 고급 요리라고 맛있게든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나 어느 날인가부터는 나도 점차 거기 적응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안 먹는 게 이제 말하고 소대갈국이라든지 소머리국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린내 나는 이런 거는 잘 지금도 안 먹어요. 아, 우리 음식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한국에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여잔데 이제 병원 같은 데랑 가보게 되면 이제 산부인과 아가씨인데 산부인과에 가서 네. 다 검사하고 하는 거 보고 저는 놀라고 나는 결혼도 안 한 여잔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되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산부인과에 남자 의사가 왜 이렇게 있어요? 어이. 남자가 왜 여자들 전문과인 산부인과 의사야?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반 정도는 또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 좀 이해도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의료 시스템에 관해 가지고 북한과 비교해서 우리가 볼 만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그 당시에 도병원 의료 시설이 한경도에서는 어쨌든 제일 괜찮다고 했는데 그쵸. 여기 어디 자그마한 어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쵸. 어찌 보면 근데 톱병원이 개인 병원보다 못하고 네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어떤 거요? 제가 그 북에서 그 친구놈이 우대를 딱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 앤 마감에 그 사랑니 나오는 게 그놈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그놈한테 가서 야 이거 좀 뽑자 하니까 알았다 하더만 노버카이로 이렇게 마취제로 자기 재질로 약을 제조해가지고 그 마취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돼지주사기에다가 이 몸에다 와 주사기 유리대가 이만하지 않아요. 세바늘 이만한 거 넣고 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놔주고 그다음 그 이빨 뽑는 배지 그 같은 거 대꼴로 대꼬 바로 막 그 이렇게 생긴 거 딱 입고 막 두장질 해가지고 하나 뽑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다 마취가 돼가지고 얼얼해요. 그러니까 야 현동아 이제 마취 풀리면 아마 시원할 게다. 나는 또 그 시원하다는 게 진짜 거지도 끝을 해. 아 그래 그 여기 피가 계속 나니까 약솜이 늘상 물고 있고 아마 마취 다 풀리고 나면 그 알터니 뽑아버리니까 시원하다는 것처럼 시원할 게다 해서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강제로 뽑았으니까 빠르른 옆구슬이 뚜장질해서 뽑았으니까 아유 마취가 풀리니까 당초의 머리 아프고 이 몸이 아프고 통증이 나고 와 죽을 맛인 거예요. 가서 한 대 때려놓고 싶지 진짜. 이걸 너 새끼 이게 너로 시원하다고 해놓고는 이게 뭐인가 하고 하고 또 술 마시지 말라 무슨 담배 피우지 말라 또 얼마나 많아요. 야야야 언제 그럴 땐 당초에 아파서 또 술을 또 병나발을 해서 마시고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요새 좀 충치가 나빠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 입안을 잘 닦아주면 따끔해요 따끔할 겁니다 근데 따끔하지도 않는데 단악 따끔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저 밑도마에 다 마비가 돼서 물 먹어도 이쪽으로 줄줄 흘러내려도 모르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마취가 다 풀려도 뭐 풀린 둥 만 둥 그런 차이는 정말 있더라고요. 그 뭐 해주면서도 좀 따끔할 거예요 하는데 소리가 좀 나요. 뭐 따끔해요 참아요 하면서 뭐 이런데 뭐 주사바늘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현동님과 이렇게 마무리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네.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또는 예, 친구들 친지들에게 네. 영상 편지를 한번 남기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현동님만의 메시지를 카메라로 한번 담아볼까 하거든요. 북한에서 말하면 누구에게? 남쪽에서 온 편지네요. 그쵸. 아. 남쪽에서 날아온 이현동의 편지. 솔직한 말로 그 우리 한국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제가 두 번의 북송, 네 번의 이렇게 탈출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게 가족애였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세뇌될 때 당과 수령 혁명을 위하여 자신이 목숨도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뭐 총폭탄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뇌되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바라본 조국은 그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내 부모 형제들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철장 속에서 말없이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 형제들이 그 고마움과 뭐 이런 노고가 이렇게 안겨왔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외 보고 싶었던 말 형 사랑해 지금까지도 그 말을 못했어요. 말하자면 입에 오르지 않았고 여하튼 우리는 스스럼 없이 뭐 사랑해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북에서는 남녀간의 사랑만이 사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는 남녀간의 사랑도 연애질을 한다고 비판 무대에 세우고 뭐 이런 시대에서 저희가 살았으니까 저는 어쨌든 가족 형 형수님 누이 매부 뭐 수많은 조카들과 나이 아직도 삼촌들도 살아있고 동생들도 있고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이 번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나의 조카들을 사랑하는 조카들이 와가지고 우리 삼촌은 어떻게 하고 살았지 뭐 이런 걸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올지 살아있을 때 올지 그걸 몰라요. 그쵸. 그래서 영상 속에 나만 나의 모습을 남겨놓으면 아, 저 우리 삼촌이었네. 아, 우리 삼촌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는지 이런 걸 영상에 남긴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저에게는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보연 님에게도 아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네. 탈북민들이 사실 이렇게 뭐 어떤 자리에서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일단 네.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시는 분들 다 이름도 개명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서 나오는데 저 역시 이제 개명이고 하는데 그거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 친척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고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이윤동이 남기는 편지는 부모, 형제들과 부모님들과 조카들에게 꼭 남기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라는 네. 말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 삼촌과 동생분의 모든 그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기를 네, 알아주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걸 또 알고 가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